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레스 대표로 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자. 무엇을 볼까요? 맞춰보다, 맞춰보다, 예, 맞춰보다, 아, 맞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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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맏흥정, 맏흥, 맏흥정, 흥정, 맏흥정, 아, 맡겨, 맡겨놓다. 맡겨놓다, 맡겨두다, 맡겨두다, 맡겨버리다, 맡겨버리다, 아, 맡겨보다, 맡겨보다, 맡겨오다, 맡겨오다, 맡겨주다, 맡고 싶어하다, 맡고 싶어하다, 맡아가지고, 맡아가지고, 가지고. 맡아 기르다, 맡아 놓다, 맡아 놓다, 맡아 두다, 맡아 두다, 맡아 오다, 맡아 오다, 맡아 주다, 맡아 주다, 맡아 하다, 맡아 하다, 꾸준 일을 맡아 하다, 맡아 하다, 맞춰보다, 맏흥정, 맡겨놓다, 맡겨두다, 맡겨버리다, 맡겨오다, 맡겨보다, 맡겨오다, 맡겨주다, 맡고 싶어 하다, 맡아가지고, 맡아 기르다, 맡아 놓다, 맡아 두다, 맡아 오다, 맡아 주다, 맡아 하다, 굳은 일을 맡아 하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글 교정 코너. 자, 시조래요. 기도로 믿음 안겨 가람에 흩어지니. 바람에 흩어지니? 바람에 흩어지니? 영원한 보석처럼 칠흑의 굴레 벗겨 휘감긴 불변의 법문 정토세계에 이룬다. 정토 세계 꿈꾼다. 꿈꾼다. 불법의 진리 앞에 욕심을 피워내고 법 진리 불법의 진리 불법의 가르침에 불법의 가르침에 욕심을 피워내고 멍들고 해진 상은 얼레고 다독이며 얼레고
감싸고 다독이며 자비의 깊은 사랑. 자기의 저 깊은 사랑, 자비의 저 깊은 사랑, 광명 등불 밝힌다. 절절한 음망울로, 절절히 음망울로, 절절히 음망울로, 절절한 음마울로 법회강 법화양읍 조림 두터운 실음버섯 실엉에 걸어두고 밝히면서 다독임이 얼른 배적삼 흠뻑적신 숨가쁜 목탁 소리 심한 듯 부두둑 깃을 올려 여명 끝, 어둠 끝, 미명을 털어, 여명을 털어, 헛보 닦아 깨운다. 돌리는 108, 돌리는 돌리는 108염주 간절함 품어안고 개연한 슬기로 영욕을 불사르니 욕심에 꽃 피우는 듯 영혼 불멸 얻는다. 욕심에 꽃 피우는 듯 욕심에 꽃 피우는 듯 영혼 불멸 얻는 듯 세상사 빛끝
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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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겹이 벽을 치니 산사에 내려앉은 내려앉은 기도문 꿰매더라. 기도문 꿰어차고 꿰어차고 지상과 천상을 이어 꿋꿋하게
껍질을 더 벗길 수도 없이 단단하게 마른 흰얼굴, 그늘에 비치지 않고 어느 햇볕에도 기대지 않는 단 하나의 손발, 모든 신들의 거대한 정의 앞엔 이 가느다란 창 끝으로 거슬리고 생각하던 사람들 굶주려 돌아오면 이 마른 떡을 하룻밤 네 살과 같이 떼어주며 결정된 빛의 눈물. 결정된 빛의 눈물. 그 이슬과 사랑에도 녹슬지 않는 견고한 칼날, 발 딛지 않는 피와 살, 뜨거운 햇빛 오랜 시간의 회유에도 더 휘지 않는 마를 대로 마른 목관악기의 가을, 그 높은 언덕에 떨어지는 굳은 열매, 쌉쓸한 자양에 스며드는 네 생명의 마지막 남은 맛, 견고한 고도.
1965년 10월 현대문학지에 발표된 이 시에서의 시청자는 고독 중에서도 견고한 고독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견고한 고독은 어떤 걸까?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모습이고 어떤 특성을 가졌을까? 그건 껍질을 더 벗길 수 없이 단단하게 마른 얼굴, 그것도 흰 얼굴이다. 더 이상 껍질을 벗길 수 없다면 인구의 세월, 역경의 과정을 다 거쳤을 것이다. 그리고 단단하게 마른 무표정의 얼굴만 남았을 것이다. 그늘에 비치지 않고 어느 햇볕도 쬐지 않는 손발, 그만큼의 의지가 강하고 오직했을 것이다. 신들 앞에선 기다란 창컷이고 굶주린 사람들에겐 하룻밤 마른 떡이고 결정치가 된 빛의 눈물이고 이슬과 사랑에 또 녹슬지 않는 칼날이 또발 디디지 않는 피와 살이고 또한 그것은 발 디디지 않는 피와 살이고 땡볕이나 오랜 해위에도 더 이상 휘지 않는 마를 대로 마른 못가나케 가을이다. 그리고 높은 언덕에 떨어지는 굳은 열매이고 쌉쓸한 자양에 스며드는 생명의 마지막 남은 맛이다. 견고한 고독에 대한 이미지 구현과 낯설게 하기가 모범적이다. 어느 것 하나 기시감이 들지 않는다. 특히 오랜 회의 시간 회의에도 더 휘지 않는 마를 대로 마른 못가나케 가을이란 표현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 마치 시는 이렇게 써야 한다고 강론하고 있는 듯하다. 묵묵히 시로서 시의 표현기법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도 강조된 한 가지, 그건 시는 설명이나 해설이나 서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는 애들로 표현하는 문학 장르이자 새로운 가치의 개척자라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주제 노출이 아니라 미적 가치 그릇에 이미지 구현을 담아내는 장르라는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에 전국구 문학상 2, 3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겨 믿습니다. 오해야 되는데. 프랑게님 교수 안녕하십니까? 0717님 교수 안녕하십니까? 문언니들 반갑습니다. 재원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본매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본매님 세상사 삐끗삐끗 겹겹이 벽을 치니 시심 좋네요. 본매님 인구 세월 역경의 과정 다 거친 견고한 고독 배모합니다. 네, 프랑게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재원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원님 교수님 편안한 밤 되세요. 본매님 교수님께서 시에 대한 이론 많이 하셨는데 미적 가치 그릇에 담아내기 어려운 건제 노력 부족인 듯 싶어 부끄럽습니다. 본매님 교수님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여러분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굿바이 바이 오르바 사요나라 비더젠 굿바이 바이바이.